가족끼리 제주도를 다녀왔는데요. 난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어요. 그렇게 큰 물체가 많은 사람들을 싣고 다니는 게 너무 신기해요. 비행기가 나는 원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호기심을 해결하는 이예린이에요. 그럼 오늘의 호기심을 해결해 볼까요? 선생님, 오늘의 호기심은 비행기가 나는 원리에 관한 건데요. 정말 비행기는 어떻게 나는 걸까요? 네, 그럼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직접 만들어 보면 이해가 훨씬 쉽겠죠? 우리 같이 만들어 볼까요? 자,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만들 비행기 재료들이 앞쪽에 나와 있는데요. 비행기 재료는 처음에 이렇게 스티로폼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티로폼을 예쁘게 떼어내면 되는데요. 이때 너무 힘을 과하게 주면 비행기의 부품이 같이 잘려질, 부서질 위험이 있으니까 너무 힘을 과하게 주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선대로 부품을 뜯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럼 뜯어낸 부품 중에서 제일 먼저 할 부분은 비행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날개 부분입니다. 선생님, 네? 날개는 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걸까요? 비행기는 하늘을 나니까 하늘을 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날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날개를 제일 먼저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날개를 가운데 홈을 맞춰서 끼워서 준비합니다. 그러면 얘가 쉽게 움직이니까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를 단단하게 고정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이때 고정을 해주는 주날개 고정핀이 있습니다. 주날개 고정핀을 이용해서 날개의 앞면과 뒷면을 고정시켜줍니다. 이때 무엇을 사용해야 될까요? 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나사가 필요합니다. 이 앞쪽에 준비된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날개의